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종로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원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 새마을부녀회는 사랑의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15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중국, 일본 관광객 30여 명은 한국 전통음식연구소 떡박물관 관람 및 떡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27명의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 모인 가운데 원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교육자가 나와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18일 있을 종로구 어린이집 바자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남인사마당에서는 지난 10일 종로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각동 새마을부녀회와 생활체육자전거어머니봉사회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유휴물품, 의류, 신발, 침구, 액세서리, 완구, 가구 등을 판매하고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기금은 관내 불우이웃돕기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테니스 교실을 운영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2일에서 23일까지로 교육체육과에서 전화 및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5개 광고물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좋은 간판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에 설치된 적법 간판의 사진으로 7월 7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우면서 디자인이 우수한 간판의 공모를 부탁드립니다. 제12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시네마 천국으로 구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8일부터 14일 일주일간 롯데 시네마 피카디리에서 청소년, 가족, 성장을 주제로 한 39개국의 134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뿐 아니라 콘서트와 전시회, 이벤트 등 종로 거리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종로에서 유년의 찬가, 우정, 그리고 영화의 끝없는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부터 종로군의 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뱉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걸릴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는데요. 이제부터는 구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조금씩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